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임종은 옆에서 지키셨어요? 아빠 병원을 잘 안 가는데 왜냐면 아빠가 막 너무 그게 보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지. 제가 잘 안 갔거든요. 근데 안 갔는데 어느 날 그냥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아빠한테 잠깐만 들렸다가 갈게. 금방 나오니까 좀만 기다려.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마침 또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. 엄마가 이제 집에 저 뭐 가질러 잠깐 가셨다고 이제 간병하시는 이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잘 왔어.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. 이러는 거여서 왜요? 그랬더니 엄마, 아빠가 조금 이상해.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니까 빨리 오시라고 하라고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서 엄마가 이제 도착할 때쯤 아빠가 이제 거의 사망 직전. 야. 그래서 임종은 다행히 봤어요. 다행이네. 되게 웃긴 거는 아빠가 그 전까지 계속 있다가 내가 손잡으니까, 손잡아주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. 보고 싶으셨나 봐요. 기다리셨나 보다. 네. 이지은 씨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면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계속 떨리면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빠에 대한 마음이 어떠세요? 어렸을 때는 진짜 원망 많이 했거든요. 그리고 결혼했을 때도 조금 뭐랄까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나이도 어리니까 조금 더 날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는 나는 부모님이 날 그냥 붙잡고 싶어서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더 빨리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되게 미안한 거죠. 본인이라고 당신이라고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삶이 당신도 되게 많이 힘들고 딸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딸한테 무능력하다는 소리 듣고 원망이나 듣고 그러니까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.